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관광 수요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 중인데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 노동절 연휴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유성우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바로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관광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인식. 그래서 내수 활성화에 관한 이런 문제제기가.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입니다. 당장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노동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해제했고 관련된 항공편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는 정부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고민도 녹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를 방문한 관광객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류 열풍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